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부터 17절까지 있는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시된 길이 무엇인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십니까?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시된 길이 12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박해를 받는다. 도대체 왜 예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데 박해를 받는가? 그거는 예수님이 박해를 받으신 것과 또한 그의 사도들이 박해를 받은 것과 또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은 것과 동일한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각으로 사니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다르고 뜻이 다르니까 그들이 삶으로 이것이 옳다라고 그 길을 갈 때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박해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박해를 받을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칭찬을 받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느냐 안디옥과 이고니안과 루스드라에서 그가 박해를 받았을 때 어느 정도를 박해를 받았는가는 사도행전 14장의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돌로 쳐서 그가 죽은 줄로 알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돌로 쳐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은 줄로 알 만큼 죽음 직전까지 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오늘 본문에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받은 박해가 어떠한지를. 그 박해가 한 군데서만 당한 것이 아니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 돌에 맞아서 거반 죽을 정도로 그와 같은 핍박을 받은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가 십자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와서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들로 하여금 함께 돌을 던지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곳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처음에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그렇게 쫓아와서 그 주위에 유대인들을 다 선동을 해서 함께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고자 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누가 유대인이에요? 바로 율법주의자들. 자기네들이 스스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한 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이 가진 생각은 우리는 선민이다. 이걸 더 이스라엘 유대인으로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자들이 핍박을 했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그들이 율법을 갖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고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져 있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네들이 하고 있는 것이 아닌 다른 것을 가지고 나온 사람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인 거예요. 그들이 오르면 자기네들이 틀렸다가 되고 자기네들이 오르면 그들이 틀렸다가 되어지는 거예요. 많은 교리와 교파가 지금 나누어져 있어요. 왜 나누어져 있어요? 나는 옳고 너희는 그르다. 너희와 우리는 다르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가 다르다, 내가 옳고 너희는 그르다 해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진리 안에서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닌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판단의 공의는 오직 십자가 도 하나인데 거기에 비추어서 볼 때 사도 바울은 핍박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죠. 유대인이었고 율법주의자였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이것이 아니다, 이거다. 유대인들이 믿고 있고 따르고 있고 그것이 옳다라고 했던 이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내가 만난 이 예수가 옳다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인 거예요. 사람을 뽑아도 어떤 사람을 뽑았어요? 유대인 중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것도 가말리아 문화에서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의롭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을 딱 뽑은 거예요. 그가 스스로 너무나 의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서 감옥에 이끌고 스데반이 죽을 때도 거기에 동조했던 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했어요? 내가 율법주의자로서 율법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돌로 쳐서 죽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내가 어줍지 않게 알고 있다는 이거 배웠다라는 이걸 가지고 핍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와 같은 짓을 너무나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들을 죽이고 죽이면서도 전혀 죄의식조차도 없어요. 주님은 이런 사도 바울을 택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어디서 택했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이 다메섹 선상에서 사도 바울이 누구시니까? 라고 하죠. 그 누구시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참 믿는다고 의롭다고 생각하면서 열심을 내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을 두둔하고 그리고 나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수없이 했는데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로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죽게끔 한 그들이 믿는 예수님, 그가 바로 주시더라는 거. 이걸 알았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왜 사도 바울을 택했느냐? 율법이 아닌 복음으로 구원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율법을 너무너무 잘 아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율법으로 허미 없는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잘 믿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잘 믿었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오늘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것인가를 비교를 해보세요. 절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핍박하면 안 되는 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보다 내가 죽어져서 나는 없는 자같이 되어지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이 의롭다 하고 스스로 택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높아져 있는 그러한 상태와 비교할 때 십자가의 복음은 너는 낮은 자리에 내려가라. 너는 그냥 없어져라.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 의를 자랑하기보다는 내 의라는 게 아주 없어지게끔 하는 거. 유대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막 박해가지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너무나 반대인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자들에게 행함이 의로운 게 아니라 믿음이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전혀 다른 말을 하기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본문 시작에 나의 교훈과 행실과 또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은 것과 이 모든 걸 말하는데
교훈, 이 교훈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 복음. 율법의 교훈이 아닌 십자가 복음.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를 지금 너에게 전하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았다. 또 두 번째, 행실. 여기에서 행실은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부터 그 삶에서 그가 행하는 모든 행동, 행실. 어떤 행실이냐? 너희가 이미 사도 바울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좁은 유대인의 삶에서 그 유대주의 중에 유대주의자였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주의자가 되어져 버렸을 때 이거는 소문은 엄청나게 번지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나의 행실을 너희가 이미 들었지 않냐. 다메섹 성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가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면서 네가 핍박한 그 예수가 나를 너에게 보내어서 성령 충만하게 하신다. 그러면서 그가 바로 곧 눈이 떠지면서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으니 저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게 핍박했던 자가 이렇게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핍박을 받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이 핍박을 받는 이것을 이미 아나니아에게 말했죠. 그는 이 복음을 위해서 많은 박해를 받아야 될 것이라는 것. 그 박해를 받는 이유가 그가 너무나 율법주의인 이가 이것이 아니라고 말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더 분명하게 이것을 말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은 12명의 사도들은 어부들이었어요. 무시당하는 자들이었고 가난한 자들이었고 지식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들은 무식쟁이니까 저렇게 하는 거야 할 수 있겠지만 사도 바울은 다르거든요.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서신서들을 봐도 율법과 복음을 끊임없이 비교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가진 신앙이 율법의 신앙인가 복음인가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부분에서 율법의 신앙을 갖고 있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리키고 있고 그래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을 오히려 박해하는 자가 됩니다. 그가 믿는 믿음이 되고 나서 그 행실이 변화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의향이 도대체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와 같은 복음을 전하고 이와 같은 행실을 하는 그 안에 있는 목적이 뭐냐 이 말이에요. 왜 이와 같이 핍박을 받으면서 왜 이와 같이 하느냐 이걸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서도 너희에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오래 참음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이가 긴 시간 동안에 끊임없는 박해와 고난을 당하는 것을 그렇게 당하면서도 참고 이것을 사랑과 인내로서 박해를 받으면서도 전하는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나열하듯이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이걸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말하는 십자가, 내가 십자가의 길 가는 이 길, 내가 이 모든 것을 핍박을 받으면서도 너에게 여전히 십자가만을 증거하는 이 목적, 또 내가 이와 같은 핍박을 긴 시간 이렇게 받으면서도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사도 바울은 완전 박해의 삶이었잖아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내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냐고 가는 이거, 비록 박해를 받아도, 비록 이 모든 것이 환영받지 못하는 길일지라도 내가 이 길을 가는 이유, 이게 무엇이냐,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 알지 않니 내가 어떻게 핍박을 받은 거, 바로 그것은 뭐 때문이냐? 바로 이 십자가 복음이 가장 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없기 때문이다. 너희들 알지 않니? 나 율법주의자였던 거,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 죽였던 사람인 거 너희들 알지 않니? 그래서 난 죄인 중에 괴수야. 그런데 그런 나를 예수님이 택하셨다. 그런 나를 이렇게 돌에 맞아서 죽을 지경까지 갔는데 건지셨다. 오랄 고백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모든 것 가운데서 건지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나는 아무리 핍박을 받고 아무리 고난을 받고 아무리 죽음 앞에 있어도 나는 두렵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 말은 반대로 너희들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경건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은 핍박을 당연히 받게 되어져 있으니까 알고 그 박해를 그냥 받아라 그 말이죠. 내가 긴 시간 박해를 받았어도 끝까지 이 복음만은 전하는 이것을 보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도 건져주시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돌아섭니다. 목에다 칼을 들이댈 때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어요. 순교 같은 건 무서워서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주님 나는 순교 같은 거 있기 전에 나는 휴거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바뀌어지더라고요. 순교? 할 수 있다면 영광이고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주니까 순교 자리에 가라 그러면 갈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박해가 정해져 있다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그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실 수 있겠죠. 로마서 10장을 보면 우리가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걸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신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신한다는 건 선포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이 부활을 선포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핍박받았어요? 이걸 선포했기 때문에 핍박받은 거거든요. 그런데 믿는 자들은 네가 구원을 받으려면 너도 이와 같은 것을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데 마음으로 믿는 것만이 아니라 정말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당연히 입으로 신한다는 거예요. 나 혼자 골방에서 주님 나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주인 걸 시인합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유대인들 앞에서도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던 바울과 같은 입술의 시인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도 내가 담대하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면서 탁탁탁탁 선포할 수 있는 사람. 돌이 지금 날아올 것 같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확신이 우리 심령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내 마음의 할례가 받아지면 확실하게 내 마음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져 있으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사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면 입에서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의 선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걸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그 다음에 10장 11절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돌에 맞아 죽음의 자리에 있어도 이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주님이 하셨어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 주십니다. 이건 믿으세요? 그럼 여러분 순교의 자리에 얼마든지 가실 수 있겠죠. 주님은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살게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면서 이 박해도 능히 받고자 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이 땅 가운데서 여러분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끔 해주세요. 모든 면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한 거예요. 이건 선포예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28절에 너희가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 받으셨고 사도들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제대로 예수님의 복음을 가지고 산 경건한 사람들은 다 그와 같은 핍박을 받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다 건지시고 영광을 그들을 통해서 받으신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그래서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주님 안에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자는 담대히 주의 십자가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때 하는 말이 듣던지 아니 듣던지 이 말이 거기에 이제 해당이 되는 거예요. 듣던지 아니 듣던지의 그 말의 의미는 그들이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고 간에 그들이 안 받아들여서 나를 핍박을 하든 나는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의 중심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나가서 전도한다고 다니면서 듣던지 아니 듣던지 복음을 전하랬으니까 그냥 전하자 그러고 막 이 말이 아닙니다. 듣던지 아니 듣던지 복음을 선포한다는 얘기는 죽음이 내 눈앞에 와서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는 상황이 돼도 내 마음에 담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혼을 돌아보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입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심령이 불붙듯이 일어나서 견딜 수가 없어서 복음을 전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 자랑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 자랑할 수 있는 만큼 십자가가 여러분 심령 속에 굳건하게 탁 세워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믿으면 좋아요. 교회 가세요. 그게 아니라 예수 십자가가 아니면 죽음이라는 거,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동참하는 연합된 믿음을 가져야지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 이거를 담대히 선포할 수 있어야 이렇게 지금 잘못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이와 같은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1장 28절 29절까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에게는 이 십자가 복음이 멸망의 증거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증거라는 거.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 주신 것은 구원만 받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말을 지금 29절에 하죠.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무슨 의미예요? 우리에게 무슨 고난을 주는 걸 주님이 기뻐하셔서 한다 이 말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사람이 십자가에 죽어야 의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십자가에서 죽는 이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는 것 자체가 고난인 거예요. 이제까지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서 살았던 내가 정적으로 살았던 내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기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처와 자식을 버리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게 죽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이거를 깨달아서 이 길을 가고자 하는데 계속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을 하는데 그거를 당연한 거라고 받는 사람이 되는 게 그렇게 쉽겠느냐라는 거예요.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무슨 말을 해도 당연한 거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기 때문에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느냐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바울이 뭘 얘기했어요? 맞아. 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 싶으면 박해를 받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한 줄 알고 해라.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받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참으로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우리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가 능력이에요. 생명이 나타나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무궁한 생명의 능력이고 능치 못함이 없고 죽은 자도 살리는 능력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우리는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확신하고 계십니까? 누구에게 배웠습니까? 디모데가 바울에게서 배웠잖아요. 바울은 누구에게서 배웠어요? 사도에게서?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배웠어요? 성령께 직접 배웠어요. 다메섹 선상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에 의해서 성령 충만을 받고 그가 아라비아로 갔어요. 왜 아라비아로 갔는지 몰라요. 아무데도 아라비아로 가서 뭘 했는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가 아라비아로 간 건 주님과 깊은 회개와 교제 시간이었을 거라고 감히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로 인해서 눈은 떠졌지만 그 부끄러움이, 그 애통함이 얼마나 컸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온전한 회개를 하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어요. 다른 데로 간 게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그곳으로 돌아왔어요. 거기서 3년을 기거하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다시 돌아왔을까? 왜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로 돌아왔을까? 바로 예수님을 만난 그곳이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을 자기에게 주는 장소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하면서도 항상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장소로 돌아가야 돼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말,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장소, 내가 죄에서 사함을 받고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깊은 감동을 만났던 그곳은 예수님을 만난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른 곳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지어놓은 교회가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서 성령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곳이에요. 그 자리에 항상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시 그곳에 가서 다시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곳이 어디인가를 돌아보고 예수님 앞에 늘 충만하고 사랑하고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소는 십자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방의 교제를 하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다 하면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요. 사역 속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사역에서 예수님 물론 보기도 하죠. 하지만 그게 나를 변화시키지는 않아요. 저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더 잘 알아요. 내가 사역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다른 영혼을 구원하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사역일 뿐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심령 속이어야 돼요. 내 심령에 예수님이 십자가가 세워지고 그 십자가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 때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인 겁니다. 사역은 그 이후예요. 그래서 골방에서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정지되어지면 사역을 아무리 잘해도 그 영혼이 실족하게 되어져 있어요. 많은 주의 종들이 그래서 타락을 하는 거예요. 사역에 바쁘다 보니까. 일에 바쁘다 보니까 골방을 잃어버려서 자기가 주님과의 만남의 그 장소를 잃어버려서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역에 도취돼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하는 줄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하세요. 말씀과 기도에 그 골방에 있으셔야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두에게 중요해요. 자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어디서 배웠느냐? 무엇에 대한 확신을 가졌느냐?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예배 드릴 때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예배 드리면서는 예수님과 1대1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간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것 같이 하지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주위 사람들 신경 써서.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러 전부 어디로 가요? 교회를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아니요. 예수님을 만나는 장소는 여러분의 골방입니다. 여러분 1대1 예수님과만 접할지는 그곳에서 만나지는 거예요. 그곳에서 있는 대로 그분을 찬양을 다 할 수 있고요. 내가 회개하고 싶은 거 다 회개할 수 있고 그분 앞에 내 모든 거를 다 토해낼 수 있고 다 드릴 수 있거든요. 진정한 참 예배는 어디서 이루어져요? 골방에서 이루어져요.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가야 기도가 된대. 그건 뭐 잘못된 거예요. 골방에서 기도가 제대로 터져야 되는 거예요. 저는 교회 가서 그 성도들하고 있으면 신경 쓰여서 제대로 기도 못 하겠더라고요. 나 혼자 있으면 내가 맘 놓고 소리를 지르든 뭐하든 다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뒹굴르든 춤을 추든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성도들하고 있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건 늘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어디서 만났는지 그 예수님을 만난 장소에서 예수님을 다시 한번 또 새기고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서 3년을 거기서 기도하면서 자기가 어느 만큼의 채워질 때까지 즉 하나님이 이제 가라 라는 음성을 들을 때까지였을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가서 만나라 했을 때 그가 그 다음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야고보를 만났어요. 주님이 만나게 한 자가 야고보였고 다른 사도들을 만나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가 다시 어디로 갔어요? 안디옥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의 사역을 시작하게 하고 어디인데 안디옥이? 돌에 맞고 핍박 받았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기름부음을 받아 선교사가로 파송이 되어져서 결국은 열방에 복음을 전하는 자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그 만났던 자리에 가고 그 핍박받았던 자리에 가서 담대하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모든 가르침을 어디서 받았어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그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구약에 있었던 출애굽 사건과 성막의 사건과 모세의 사건과 이스라엘에 진군했던 가나안의 사건과 그 모든 것들을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전부 접목을 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약의 서신서들이 나온 거예요.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구약의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는 거구나 누구를 말하는 거였구나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그가 그와 같은 성령으로 가르침을 받고 그것으로 디모데를 제자를 삼아서 그에게 가르쳤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것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가 가르침을 받았을 때 구약과 신약의 짝이 맺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면 안 돼요. 성령을 절대로 근심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우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그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그래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성령을 근심하지 말게 하라. 왜냐하면 너희가 그 안에서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예수 믿는다는 자로 인치신 이가 성령이시고 내 안에서 나를 가르치신 이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말하는 데를 잘 듣고 따르셔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것들을 부인하는 거 몰라서 부인할 땐 괜찮아요. 하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고 나에게 그 뜻을 가르쳐주고 은혜와 깊이를 가르쳐주고 그 길을 가라고 했는데
그것을 거스르면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 구원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의 직분이 목사였어도 구원 없어요.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이 이삭을 향해서 약속의 자녀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한 것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해요? 육체로 난 자가 성령으로 난 자를 핍박한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누구를 핍박하겠어요? 성령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으로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내가 그 길을 가게 해요. 그런데 육체를 따라 살게끔 변질이 된 사람들은 계속 성령을 거스리거든요. 그러니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뭐로 시작한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한 거 맞죠? 근데 그들이 나중에 육체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성령님이 나에게 예수님을 믿게 만들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영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영으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내 생각으로 또 잘못 배운 가르침으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육체로 마치는 자가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구원을 주시고 그것만 가르쳐주신 이 성령을 거스르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대적하는 건 곧 성령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령을 거스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사함이 없어요. 십자가 복음을 대적한 사람은 구원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 보니까 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주신 게 바로 성경이구나. 성경을 떠나서는 없구나라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너희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구약을 꽤 차고 사는 사람들이죠. 유대인들. 그렇지만 성경은 어떤 성경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 그래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라고 16절에 말해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쓴 예언서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서 21절에 이 성경을 예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이것을 풀면 안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예언은 무엇이기 때문에?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난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그러니까 사람의 뜻을 기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성경은 알아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자 해도 알 수 없는 이유는 이 성경 자체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이 15절을 보니까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게 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쓴 예언서인데 이 예언서는 믿음에 대한 걸 쓴 거라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데 무슨 믿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밖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믿음에 대해서 쓴 것이라는 것이고 이 십자가 복음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쓴 것인가를 예수님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처음부터 너에게 말해온 자라는 얘기는 성경이 전부 나에 대해서 쓴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그 말씀을 하세요. 성경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을 줄로 알고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예언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기록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믿음을 기록한 것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성경이 나로 하여금 믿음에 이르게 하고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성경은 누가 쓴 것? 성령님이 쓰게 하신 것. 그러니까 성령님이 이 성경을 나로 하여금 들을 수 있게 하고 깨달을 수 있게 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떠나서는 성경을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가 없다. 성경은 그 다음에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우리 성경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주는데 어느 정도 가르쳐주냐,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하는 이 모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온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교회가 되게 하는 이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을 다 기록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경건하게 사는 삶을 여러분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하죠. 근데 이와 같은 삶을 어떻게 사느냐, 성경 전체가 뭘 말한다 그랬어요? 예수, 구원에 이르는 지혜, 십자가의 복음의 믿음. 그러니까 경건하게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에게 제시된 길은 뭐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라. 믿음이 뭐냐?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주로 섬기는 삶이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는 고난에 당연히 동참해야 한다. 성경이 지금 이거를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이 있고 그 다음에 책망은 뭐예요? 그렇게 안 갈 때 야단 맞는 거죠. 이렇게 가야 돼. 이거 아니야. 의롭게 우리로 인도하셔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게끔 한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한 능력. 무슨 능력?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십자가에서 얻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사는 삶의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성경 열심히 파야 될까요? 안 파도 될까요? 파야 돼요. 성경 외에는 얻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이 세상을 어떻게 통과해야 될지, 무엇이 나의 구원인지,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필수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교회 열심히 가는데 성경 읽으셨어요? 그러면 한독도 안 했어요. 그래서 성경 일독하자고 해가지고 하지만 일독을 하는데 이게 영으로 알아야지 성경이 깨달아지지, 성령으로 아니면 이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거든요. 성령에 의해서 내가 이걸 깨달으니까 기도 삶을 반드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의 종도 당연히 성령의 감동을 받은 말씀으로 성경을 가르쳐 줘야 되고 또 받는 사람도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 말씀을 받아야 하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 길이다. 그래서 온전히 이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는 걸 알 때 고난도 아멘이 되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이 말씀에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행함과 믿음.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행함을 율법은 말하고 있지 않거든요. 이 믿음 안에서의 행함은 어떤 것이냐?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 1서를 찾아보시겠어요? 요한 1서 5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런데 그 증거를 지금 물과 피와 성령, 그 하나님이 삼위가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그것이 물과 피와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믿음이라는 거. 무슨 믿음? 십자가 믿음. 우리에게도 그 승리의 증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있다면 예수님이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증거는 뭐예요? 믿음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를 아들로 인정하고 그 십자가에 내가 죽고 생명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 그러면 그 다음에 자연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고 그리고 그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으면 생명이 내 안에 있어서 그것이 증거로 나타날 때 나는 승리하게 되고 그래서 경건한 삶을 삶에 핍박이 따라오지만 그러나 넉넉히 그 모든 것을 이기더라.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이 굳건하게 핍박도 할렐루야 담당하면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너 알지? 내가 너에게 전하는 교훈이 어떠한지 알지? 내 행실이 어떠한지 알지? 내가 이걸 너한테 왜 이렇게 하는지 알지? 내가 많은 핍박을 받으면서도 인내하는 거 알지? 이 박해 속에서도 너한테 오직 가르쳐줄 건 성경뿐이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수라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고 기도로 주님과 교통하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고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음성을 내가 들을 수 있어야 하지만 성령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그때그때 알고 그 길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가르쳐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할 때도 성령님 기도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고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님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순간에 그렇게 성령님과 진하게 교제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되십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다 같이 할렐루야로 기도하시겠습니다.